4.10 총선 MZ가 말한다. 이번엔 거대 양당의 색깔론 정치를 바라보는 MZ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. MZ세대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로 떠오르고 있죠. 지난 대선, 총선부터 우리 정치의 새로운 현상으로 급부상하면서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MZ세대 성향과 이 표심을 잡기 위해 초비상이 걸리곤 합니다. 그 때문에 MZ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약과 정책이 선거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죠. MZ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. MZ가 생각하는 우리 정치의 현 주소를 물어봤습니다. 들어보시죠. 저희가 항상 대화를 할 때 정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다. 저희가 빨간색, 파란색 이야기만 꺼내도 다들 말리는 분위기가 있어요. 아마도 파가 나눠져서 좀 갈라치기 하는 그런 정치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저는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좀 편향돼서 이쪽 의견을 듣지 않고 좌파와 우파가 서로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만 보여서 어떤 그런 정책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게 좀 불만인 것 같습니다. 빨간색, 파란색, 뭐 좌파 우파, 갈라치기, 뭐 편향됐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만큼 기성 정치를 거대 양당으로 이분화된 정치로 생각하는 것이죠. 이 표심 변동성이 가장 큰 MZ세대는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.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죠. 나에게 득이 되는 공약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공약이 선택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. 들어보시죠.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는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한테 좋은 정책이 나왔다고 하면 바로 투표하러 갈 것 같습니다. MZ세대에게 더 가까운 공약들과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들과 공약들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MZ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새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.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. MZ세대는 보수든 진보든 또 젊은 세대든 기성세대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만한 정치적 대리인을 선택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. 정치적으로 중도와 실용 성향에 기반한 이 MZ세대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진보, 보수 정당을 넘나들며 표를 던지는 전략적 선택의 기반, 결국 나의 이익과 이해관계라는 걸 이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. 무엇보다도 좌파, 우파, 색깔론과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현 정치에 대해 반성이 우선되어야겠죠. 자신의 삶을 중시하는 MZ세대의 공감대를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.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이 실현 가능한 정치 방향성과 대안을 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, 그것도 관건이 되겠죠. 다양한 MZ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이제 곧 총선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요. 이번에도 어김없이 당선된 이 의석수에 따라 승리와 패배가 나눠질 겁니다. 하지만 MZ세대에게 더 중요한 건 거대 양당의 정치의 승패가 아닙니다.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MZ의 목소리와 바람들이 22대 국회에선 더 많이 반영되길 바라보겠습니다. BTV 뉴스 박혜봉입니다.